자, 이번에도 face recognition을 강화하는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기존에 face recognition을 하기 위해서 face detection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시 이제 전자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Hall cascading에 의한 face detection 하는 방식과 OpenCV의 DNN 모듈을 이용한 얼굴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Face Underbar Recognition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D립과 Face Underbar Recognition을 이용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Face Landmark라는 개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 모바일 과정을 배우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모바일 과정에 보시면은 Face Detection 하는 거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다양한 딥러닝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이 중에 보면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페이스 익스프레션도 있고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와 그리고 성별을 식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페이스 디텍션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고르죠. 모바일이니까 앞에 카메라냐 후방 카메라냐 이렇게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쇼하면은 제 얼굴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랜드마크가 이제 나와요. 얼굴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식별하는 것뿐만 아니고 눈, 코, 입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죠. 정확히 이 숫자는 68개입니다. 자, 왜 68개냐 하면은 이렇게 68개로 정해뒀어요. Facial Point Annotation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Face Landmark라고 부르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들을 찍어 놓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혈과 같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점들이 있죠. 뭐 사주를 볼때 보는 그런 점 같은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68개의 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나타내 갖고 얼굴의 윤곽을 찾아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68개만 있는 거가 이게 국제 표준은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뭐더 많은 점을 갖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제가 예전에 모바일에서 구현했던 것도 68개의 점을 이용했고 지금 이용할 우리가 D립,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D립을 설치했었죠. Face Underbar Recognition을 사용할 때 D립을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그 D립을 이용해 갖고 얼굴의 68개의 점을 특성 정보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Face Detection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Hall Cascading, 그 다음에 OpenCV의 DNN, 그 다음에 Face Underbar Recognition이란 뭐,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 배웠는데 그 중에서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Hall Cascading에서는 얼굴뿐만 아니고 눈까지 그 인식을 했었어요. Face Landmark의 기능을 이용하면 저희가 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인식하거나 이렇게 뭐 코를 인식하면 어떤 점을 할수 있냐면은 기존에 저희가 라스베리파이 IoT 딥러닝 컴퓨터 비전 실전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 이 프로젝트 중에 이런 재밌는 게 있었죠.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여기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숫자도 세고 번호판도 인식했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졸고 있으면은 경고음으로 깨워주는 거였었죠. 여기 보시면은 눈으로 인식하잖아요. 이거는 칼 캐스케이딩의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인식률이 아주 좋진 않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Hall Cascading 방식이 아니고 그 랜드마크라는 개념으로 이용해 갖고 인식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all Cascading 방식으로 인식했던 내용도 눈을 인식하는 것부터 한번 잠깐만 복습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명령창에서 IDLE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IDLE3 하고 그리고 이제 암호를 넣으면 이제 IDLE가 실행이 되겠죠? 자, 파이썬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예제 중에서 어떤 예제냐면은 제가 새로 만든 AI Underbar CV라는 체제에서는 Face Underbar Detection Hall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혹시 OpenCV 첫 번째 과정을 배우신 분은 이름이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어떤 이름으로 제가 만들었었냐면은 자, 그때는 201 Face Underbar Detection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ace Underbar Detection Hall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먼저 이미지를 하나 읽어오죠. 이미지를 읽어오는데 여기서는 마라톤 언더바 02라고 하는 테디의 조그만한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되게 작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에서 잘 읽어오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다행히 페이스 언더바 할 캐스케이딩이 얼굴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눈을 식별하는 것을 잘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정확도가 아주 좋진 않습니다. 할 캐스케이딩 방식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끔은 잘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 예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가끔은 이렇게 인식을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할 캐스케이딩이 이제 사랑받는 이유는 굉장히 속도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한두 프레임 정도 놓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얼굴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나 라즈베리파이 같이 제약이 많은 경우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코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할 캐스케이드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딥러닝 방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학습을 했던 XML 파일, 이제 속성 정보를 갖고 XML 파일을 갖고 계속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화면을 구분해서 찾는다는 개념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비슷한 개념이면 정확히 얘기하면 학습에 의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잘 정의된 내용에 의해서 찾아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얼굴을 앞쪽에 있는 얼굴을 인식하는 그 XML과 그다음에 눈을 인식하는 그 XML을 이용해서 얼굴과 눈을 찾아주고 있어요. 할 캐스케이딩 XML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그 디텍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설치가 되어 있냐면 OpenCV를 맨 처음에 설치하면 이 안에 OpenCV 폴더 밑에 보면은 데이터 밑에 보면 Hall Cascades라고 써 해서 하는 폴더가 생겨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여기 눈을 찾아주는 것, 얼굴을 찾아주는 것들부터 해서 Full Body를 찾아주는 것, Left Eye와 뭐 Right Eye를 찾아주는 것, Lower Body를 밑에 있는 얼굴, 몸통을 찾아주는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스마일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들이 이미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저희는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얼굴을 맨 처음에 찾아주죠. 얼굴을 찾은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얼굴을 찾아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그 ROI, Reasonable Interest죠. 그러니까 모든 사진의 모든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얼굴 부분만 이렇게 잘라갖고 그 부분 중에서도 눈을 찾아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눈을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눈에다가 눈은 동그라미로 얼굴은 네모로 이렇게 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제가 설명드립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 오리지널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게 디텍션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즈는 244에 200, 600개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작은 사진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머신에서는 인식을 했어요. 보시는 거 얼굴을 이렇게 먼저 찾아주죠. 얼굴을 녹색으로 해주고 눈을 찾아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서클로 동그라미를 그려줘서 잘 찾았어요. 그런데 이 랜드마크는 뭐냐 하면은 이거보다 좀더 자세하게 찾아준다는 거죠. 얼굴을 68개의 점으로 이렇게 찾아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주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파일을 찾으면 될까요? 자, 이걸 키를 아무거나 눌러서 끄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완성된 예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예제는 어디 있냐면은 face underbar landmark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 랜드마크를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마라톤 2, 마라톤 언더바 2 아까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8개의 점을 찾았어요. 너무 근데 사진이 작아서 잘안 보이죠? 이게 잘 찾아주고 있다는 걸 보여서 봤으니까 이번엔 여기를 이제 조금 더큰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얼굴이 잘 나오는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마라톤 언더바 03이라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테디의 얼굴, 좀큰 얼굴이죠. 사실 제가 랜드마크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는 이 다음 과정에서 제가 페이스 얼라인먼트를 이 사진으로 할 겁니다. 이제 얼굴을 이제 똑바로 세우는 거죠. 그 지침점이 되기 위한 게 이제 랜드마크니까 배웁니다. 물론 이걸 이용해서 다음 챕터에서는 졸음 방지하는 것, 눈에 이제 EAR이라고 해서 아이 아스펙트 레이셔라고 해서 눈이 떠져 있는 크기를 이제 측정해 갖고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걸 배울 거예요. 기존의 라스베리파이 과정에서는 그런 걸 쓰지 않고 우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존에 눈을 졸고 있는 사진과
떠 있는 사진을 비교해 갖고 그걸 갖고 찾아내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쓸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거죠.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도 이 기본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거 뭐 우리가 일부러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하죠. 요즘 뭐 얼짱 각도로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을 때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똑바로 하고 찍는 경우는 여권 사진이나 증명 사진을 찍을 때만 그렇지 보통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돌려서 찍거나 하죠. 이 사진은 뭐 일부러 돌려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얼굴의 포인트를 잘 잡아줍니다. 이게 1번 얼굴의 윤곽선이죠. 17번까지가 윤곽선 이렇게 턱선이죠. 턱선이고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랜드마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딨다, 코가 어딨다 이런 거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 이 코드들을 계속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